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트리오 젊은 연인들 전주 설명드릴 거예요. 이 곡은 통기타 치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시고,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이 베이스런이 굉장히 듣기가 좋아서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곡 중에 한 곡이죠. 그래서 제 구독자 그 성우님께서도 이 전주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해 오셔서 제가 이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곡은 슬로우 락이에요. 슬로락은 4분의 4박자에서 그한 박을 세 뒷단 음표로 묶어서 12비트 총 12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치면 근음에, C코드 같은 경우에 근음에다가 3, 2, 1, 2, 3. 근 3, 2, 1, 2, 3. 이렇게 두 번을 치시거든요. 이게 이제 줄을 근음을 치고 3번 줄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차례로 이거를 그 왈츠에도 이렇게 치죠. 아르페지오로 따다다따다다 이렇게 치기 때문에 줄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똑같으니까 이거를 왈츠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왈츠는 첫 박에 강세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는 거고 슬로우 락은 근 3이 근 3이 1 2 3.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박에 강세가 붙는 거예요. 하나 두셋넷 이렇게. 그래서 근 3이 1 2 3근 3이 1 2 3에서 그 뒤에 1 2 3 부분 이두 박이랑 네 박째 강세를 줘야 된다는 거. 왈츠는 하나 둘 하나 둘 셋이 되는 거고 슬로우 락은 따다다 두 박, 네 박에 강세를 넣어준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전주를 하면 여기 이제 베이스러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주에 나오는 베이스러닝이 곡 전체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전주만 치실 줄 알면 이제 노래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베이스러닝 처음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솔라시 6번, 3플랫에 6번, 솔라시. 솔라시는 많이들 해보셨죠? 솔라시 하고 C코드로 이제 넘어가요. 이게 한마디에 슬로락이 5, 3, 2, 1, 2, 3, 근 3, 2, 1, 2, 3 이렇게 근음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건데, 아, 저기, 요 주법을 두 번을 쳐주는 거죠. 근 3, 2, 1, 2, 3, 근 3, 2, 1, 2, 3. 그런데 첫 마디는 C코드랑 E마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C코드 한 번, E마이너 한번 쳐주면 되죠. 그러면 C코드니까 5번, 그음이 5번. 5, 3, 2, 1, 2, 3. 그리고 E마이너는 6, 3, 2, 1, 2, 3. 이렇게 치고. 그두 번째 마디는 A마이너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A마이너는 두 번을 쳐줘야 되겠죠. 한 마디에. 근, 3, 2, 1, 2, 3. 근, 3, 2, 1, 2, 3. 그런데 여기는 이제 뒤에 F 코드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베이스런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에 근 3, 2, 1, 3을 두번 치는데 처음은 한번 치고 5, 3, 2, 1, 2, 3한번 치고 그 다음은 5, 3, 2까지만 친 다음에 여기에 베이스런을 라에서 F로 가니까 라, 솔을 넣어줘요. 파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가 라, 솔. 솔은 여기 3, 6번 줄. A마이너에서 5, 3, 2, 랄라, 솔, F로 잡고 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A마이너 한마디 보여드리면 5, 3, 2, 1, 2, 3, 5, 3, 2, 랄라, 솔, 파 F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F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중간에 F샵을 거쳐서 G7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F에서 이것도 이제 한마디 두 번인데 한 번만 먼저 치는 거예요. 6번. 6, 3, 2, 1, 2, 3, 6, 3, 2까지 치고 6, 3, 2, 1, 2, 3, 6, 3, 2, 그다음에 6, 3, 6, 3, 파샵. 여기 이제 파샵을 거쳐주거든요. 파샵 한 다음에 G로 넘어가요. G7이니까 여기 이제 지금 3플랫에서 F 모양 잡으면 G가 되죠. 여기 F에서 하나, 두개 올라온 거니까 여기 G가 되는데 여기서 세 개를 띄워주면 G7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G로 치셔도 되고 일단 편하실 대로 하시고 여기 F에서 6, 3, 2, 1, 2, 3,
632, 63, 파샵, 6번. 여기 파샵이죠. 파샵. 그 다음에 G7으로 넘어가서 632123 632까지만 치고 여기도 솔 여기 솔이 눌려져 있죠. 6번 솔 라 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도돌이표로 해서 C코드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반복이죠. C 532123 632123 Am 123 532 랄라 솔 파 미 123 632 63 파샵 G7 32 123 632 솔라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솔라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코드가 C F가 나오죠. 한마디에 그러면 C 여기 이제 솔라시 했고 그 다음에 C로 가서 5, 3, 2, 1, 2, 3 한 번을 치는 건데 뒤에 이제 F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베이스 런을 넣어줘요. 그래서 5, 3, 2까지만 치고 5, 3, 2 치고 F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 레, 미 5번 줄 도, 4번 개방이요 레, 미 그 다음에 F 약식으로 잡으면 파로 넘어가죠. 5, 3, 2, 도, 레 5, 3, 2, 도, 레, 미, 파 4번 4, 3, 2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C코드 G7이 나와요. 그러면 F에서 C코드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파, 미, 레 4번 줄 파, 미, 레 그 다음에 도 C코드에 여기 도 5번 줄로 내려가게 도, 3, 2 5, 3, 2 그 다음에 C코드에서 G코드로 가요. 그럼 여기는 도, 시, 도, 시, 라 5번 줄 도, 시, 떼면 라죠. 그 다음에 G7에서 솔, 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 미, 레, 도, 도, 시, 라, 솔, 3, 2 솔, 라, 시 한 다음에 노래 가요. 고기 부분 뒤에 C, F, C, G7 고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솔, 라, 시 하고 5, 3, 2, 도, 레, 미 파, 3, 2, 파, 미, 레 그 다음에 C 5, 3, 2, 도, 시, 라 G, 솔 여기서 도, 시, 라, 솔 6, 3, 2, 솔, 라, 시 그 다음에 도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노래 부분도 앞에 전주에 들어간 베이스 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노래 뒤에 이제 후주까지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두면 다른 곡에서 베이스 런 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곡이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 솔, 라, 시 그 다음에 시 미, 1, 2, 3 6, 3, 2, 1, 2, 3 Am 5, 3, 2 랄라, 솔, 파 5, 3, 2, 6, 3 파샤 G 6, 3, 2, 솔, 라, 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 부분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